이제 오늘 뽕을 뺐네, 여기서. 뽕을 뽑아. 13,000원인데. 요즘 10,000원짜리 뭐 오징어를 사는 것보다 3,000원도 못해서. 그래서 그냥. 수정값 맞습니다. 카페까지 같이 해결하는 거. 저밖에 안 나와. 초상권 이거 안 했어. 신고 좀 하지 마. 와, 참여 맞다. 아, 여기 가성비 짱이다. 여기다 산내 여기 예술촌에 한번 오면 식사를 여기서 한번 하고 있거든요. 네, 살참수회라고. 요즘 내비게이션 한번 드리고, 스마트폰 맵 찍으면 거기 다 나오잖아요. 바로 옆에. 어, 가성비. 요즘 백반도 거의 9,000원 그렇게 사가지고 10,000원이야 백반. 요즘 보니까 백반 거의 9,000원, 뭐 9,000원, 8,000원, 10,000원이야 백반. 그럴 바에서 여기 와서 이렇게 퀄리티게 먹으면 얼마나 3,000원만 더 되면 이거 한 저기 두세 시간 또 있거든요. 백반 가게 가봐. 한 저기 20분만 넘은 동안 이렇게 가만히 앉아있으면 어떻게 돼요? 째려봐. 백반가게 저기 사장님이.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 지금 내가 11시 좀 넘어서 왔는데 지금 조그마한 지시가 다 들어가. 근데 뭐라고 안 차. 내가 지금 계속 이제 먹방 찍으면서 이게 잘 보면 이런 가성비 좋은 레스토랑도 많아. 네, 예전에 뷔페나 이런 가격하고 백반 가격이 붙었어. 전세 가격하고 부동산 따지면 전세 가격하고 매매 가격이 역전세 일어났어. 요즘 가면 맛대가리도 그렇게 없는데 그렇게 비싼데 백반 가격. 10,000원짜리요. 10,000원이나 받아. 근데 먹을 거 없고. 그러니까 이런 데 봐봐. 후식도 나오고, 소화도 나오고, 막 차도, 저희 커피도 있고, 막 존나 봐라. 근데 거의 3시간 동안 앉아 있었는데 뭐라고 괜찮아. 눈치 안 주잖아. 13,000원. 근데 백반 가게 일반 식당 가봐. 만 원이에요, 기본이. 10,000원 다 넘어. 그런데 가봐. 한 지금 20분만 앉아 있어봐. 저쪽에서 카운터에서 사장님이 막 되게 째려봐봐. 안 나가냐고. 이런데 오래 앉아 있어도 뭐라고 괜찮아. 부페는 이게 좀 약간 그래. 오래 앉아있어도 뭐라고. 근데 일반 백반 가게 가서 한 20분 이상 앉아있어봐. 사장님이 째려봐. 근데 가격이 그렇다고 싸냐? 싸지도 않고. 이거 13,000원이야 지금 내가 보는 거. 요즘 백반은 10,000원이야 어디 가. 10,000원이나 13,000원이나 먹고 있어. 막 여기는 수정가도 주고 되게 커피도 주고 다 줘. 백반 가게 가봐. 없어 그런 거. 요즘 보니까 내가 밖에 되게 하면 보통 이 정도 식사를 하면 백반가가 예전에는 3배에서 4배. 3배에서 5배 정도. 예전에는 밖에서 먹는 서민들 백반 가격하고 이렇게 뷔페식으로 먹잖아요. 좀 약간 정식 비싼 뷔페식으로 먹잖아요. 가격이 최하 3배에서 5배 정도 차이가 나요. 근데 요즘은 비슷해. 가격이. 잘 보면 이런 저기 뷔페식 잘 나오는 데 많아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내 말 듣고 보니까 뭐 다 포용이 되잖아. 그래서 여기 시내나 관광지 가봐. 자, 10,000원짜리 가지고 먹을 수 있는 게 다 시원찮은 건 알아. 별로야. 근데 이게 잘 고르면 이런 데 13,000원이에요. 11시에 와가지고 지금 2시가 넘게 들어왔는데 눈치 안 주잖아. 여기는. 그리고 어떻게 후식으로 지금 참외도 이렇게 많이 구한데도 뭐라고 안 하잖아. 뭐 질문이 나왔어. 근데 왜 사람들은 멍청하게 왜 이런 데 안 가고 왜. 그 싸구려 서비스도 안 좋은 그 10,000원짜리 그 백반 가게 왜 가요?
자, 그 요즘 그런 가게 유지되는 게 손님이 있으니까 유지가 되겠죠. 아, 좋은 질문이야. 습관 때문에. 나부터도 확실히 그게 있어. 습관 때문에. 인간의 습관이란 게 굉장히 많아. 습관이 인간의 운명을 좌우하는 거야. 평소에 내가 백반만 가. 백반 음식이야. 백반 가게가 어때? 만 원이어도 이런 데 올 생각을 못 해. 기조 가격이가 좀 인간의 무의식이 습관이 그게 막히면 안 돼. 습관의 노예가. 여기 이쪽으로 가면 옛날 오래된 그 백반 가게나 별로 맞대기도 없는데 만 원이나 있는데 막 수십구리에 팔이 막 날라다니고. 그런데 어떻게 거의 만 원 돈 받는 가게들 식당도 이 근처에도. 근데 사람들이 거기 가서 보고 여기 이리로 잘 안 와. 올 생각을 못 해. 자, 왜 그냐? 습관 때문에. 습관이 무서운 거야. 자, 누가 봐도 이성적인 판도만 봐도 백반 그 어디 가서 그냥 저기 맞대기 하듯 들을 게 없는 거 만 원씩 받는데. 자, 이거 13,000원에 후식까지 나오고 커피도 나와. 누가 봐도 가성비가 훨씬 나아. 근데 이쪽으로 안 와. 사람들이. 왜? 자기의 그 습관대로 가는 거야. 그 맞대가들 없는 그 백반 만 원짜리 어때요? 그냥 처먹으러 가는 거야. 그래서 습관이 그런 거야. 이성적으로 설명해도 아니야. 난 거기가 편해 하면 거기로 가는 거야. 만 원짜리 백반은 가, 이런데. 습관이 무서운 거야. 누가 봐도 이성적으로 제3자 봤어도 막 살이 날아다니고, 음식력이 굳이 갖고 냄새나고 막 하는데, 백반을, 그치, 맞대기도 없는 걸 만 원씩이나 팔어. 근데 그거 가 사람들이. 왜? 습관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기를 보니까 여기가 잘 되어 있어. 13,000이 있어. 근데 안 와, 사람들이. 오늘은 많이 왔어. 딴 데 가면 손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퀄리티가 너무 많아. 이 근처에 가면 맞대값도 없는 거 만 원짜리 그 식사들 그렇게 많아. 사람들이 그거 가. 왜냐, 습관 때문에. 그 습관 바꾸는 게 힘들어. 저도 그래요. 저도 한번 습관 바꾸면 그게 편해. 자, 여러분들 생각해도 여러분 참 이상하죠, 사람들. 자, 여러분들 잘 관찰해봐. 여러분도 이런 면도 있어. 나도 있어. 이성적으로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해. 이게 다 습관 때문에. 근본적으로 가면 조상 때부터 계속 내려오던 관습적인 습관이 거든. 그거 바꾸기가 힘들어. 아니, 13,000원짜리 밥이야. 굉장히 싸. 참외, 막 이게 저기 과일도 나와. 뭔데, 오늘. 여방사가 봐봐. 백방사가 사장님이 어때요? 팔이 훌 나기래도 수십분에다 대충 이렇게 해놓고 만원 받고 그러고요. 20분 지나서 이게 안 나가면 어떡해? 막 째려봐요, 백반가게 사장님이. 그런데 좋다고 또 거길 가. 이상하지, 사람이. 근데 사람들이 어째 좋다고 거길 가. 여기를 한번 제가 좀 홍보를 해줄까 합니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가성비들이 굉장히 좋은데 손님이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이제 외지 사람들이에요, 여기. 우리 지역 사람들 거의 안 와. 이제 홍보 좀 해주려고. 이게 퀄리티를 보는데 사람들이 안 와. 이게 좀 홍보 안 된 것도 있고, 이게 사람들의 습관 때문에.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보고 가야 돼. 촬영으로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봐도 웃기지. 여러분들도 잘 여러분 자신을 관찰해봐요. 여러분들도 어떻게 이성적으로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다음 숙제 중에서 오래